와, 드론 추락. 안녕하세요, 여건남입니다. 오늘은 카약을 타다 보면은 큰강 말고 이렇게 지류 같은 곳에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보 같은 장애물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특별히 드론을 가져와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디 잘 될지 모르겠어요. 혼자서 와서 찍어보면 잘안 되더라고요. 오늘은 잘 찍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. 특별히 소개해드릴 제품, 이 제품입니다. 제가 네이버에서 약 2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상류적으로 전진할 때는 이런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장화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. 가슴 장화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활동하기에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, 이 허벅지 장화 같은 경우는 활동성도 좋고, 이 지류 같은 곳에서는 물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 길이의 장화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쭉 전진하고 있는데, 하다 보면 이렇게 발길을 이렇게 가로막는 보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려서 다시 이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죠. 드론 추락. 참 진짜 못 살겠네. 이렇게 카약을 좀 옮겨놓고 드론을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드론이 추락했어요. 어떻게 한 손으로 지금 조종을 해가지고 물 위로 말고 지금 저 언덕배기로 떨어졌는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제발 살아있어야 될 때. 아,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. 이거 갈 때마다 이것도 뚫고 지나가야 돼? 와, 진짜. 자, 지금 운영하고 있는 드론이 DJI에서 나온 미니, 매빅 미니인데, 이 제품이 배터리가 다 닳아졌을 때 돌아오는 이 복귀 기능이 없어요. 처음에 살때그위 단계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, 이게 정말 약간 좀 후회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, 어디?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, 잠시만요. 아무래도 이위 기능을 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, 여기 있네요. 와, 다행히 여기 바로 물이거든요. 우, 와, 이 풀만 몇개좀 잡아뜯다가 그냥 다행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와, 다행입니다. 오늘 카약 영상 찍다가 드론 하나 날려먹을 뻔했습니다. 어찌됐건 또 재밌는 영상 하나 또 찍었네요. 네. 이렇게 쭉 걸어온 길이고요. 이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또 뭔가 난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죠. 드론은 어떻게든 살렸습니다. 다행이고요.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장비 또 하나 뭔가를 잊어버리긴 했는데, 아이고, 아무래도 못 찾겠네. 이제 자료 찍는 건 이제 무리인 것 같고, 그냥 가면서 쭉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지류 같은 데를 타다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원래는 장비를 저기다 거치해 놓고 찍을 예정이었는데, 아까 그 드론 때문에 정신없이 막 오느라고 거치대를 어디로 날려먹었어요. 그래서 거의 지금 카약을 카누노 젓듯이 패드를 반틈을 이렇게 분리시켰어요. 그래서 오른손으로 노를 젓고 있고, 지금 왼손으로 지금 이 장면을 담으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, 사실.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멋진 영상들을 찍으시지만 사실 완벽한 장비 없이는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실제로 해보면 쉬운 일이 없죠. 보이시나요? 늪지죠. 지금 겨울이라서
좀 황량하죠. 그렇지만 여기 나름대로 장치가 또 있습니다. 지금 전진이 안 되고 있어요. 전진. 일단 한번 쭉 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. 네, 오늘 이런 지류 같은 곳에서 어떻게 계속 상류로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다가 드론 하나 날릴 뻔했습니다. 굉장히 고가의 드론이었는데 날릴 뻔했고, 어찌됐건 뭐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여가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